때가 되면 다 될 일이었던 것을 내 공연이 소동을 벌였구나. 그 상사놈에게 들은 악담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옵니다. 지난 일이니 떨쳐버리거라. 왕자만 낳아준다면 내 너를 왕비로 책봉할 것이다. 손이 곧고 분명하며 눈 밑에 살이 적당히 도톰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죽어 죽은의 오랜 수건을 풀어줄 귀한 여인이옵니다. 길었던 고생도 오늘로 끝이 나겠구만. 중국 위진 남북자 시대 동진. 황제의 친족이자 제후왕인 사마옥이 한 여인의 처소를 찾았다.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온 그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야!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사마옥은 우여곡절 끝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부인은 왜 오지 않는 것이오? 곧 당도할 것이옵니다. 지금 이 부인이 당도하였습니다. 왜 이제야 온 것이오? 내 부인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대하를 뵙사옵니다. 사마옥이 기다리던 여인은 뜻밖에도 흑인이었다. 부인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소. 흑인으로서 유일하게 중국 황제의 여인이 된 이능룡.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공개된다. 중국 동진의 한 제후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군. 내 오늘은 가서 쉬어야겠어. 죽어! 아직 일정이 남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은 한 군데도 왕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오. 부디 군주의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10년째 날이면 날마다 참으로 못할 짓이오. 죽어! 죽은, 가시지요. 소천 만반의 준비를 갖췄사옵니다. 후사보로다 내가 네 명이 못 죽지 싶소. 어죽으니 망극한 말씀을 하시면. 죽은. 후사를 보는 것이 사마옥에게 주어진 큰 숙제였다. 죽어! 미안하오. 내가 좀 늦었어. 내 조카님께서는 못하라시오.
황제 폐하께선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십니다. 어째서요? 후사를 볼 생각이 없으신 건지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하니 걱정입니다. 황제에겐 후사가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폐하의 친자가 아니란 소문이 바다합니다. 가문의 매력인가요? 어찌 사마씨들은 죄다 자식 복이 없는 건지. 주군께서는 아직까지 후사 소식이 없으십니까? 그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게지요. 될 일이었으면 진즉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무리한 언사입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요. 황족의 씨가 말라 동진의 운이 끝날 거라는 참언이 무성합니다. 사마옥에겐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잃었고 그 후 10년 동안이나 아들을 보지 못했다. 야 이놈아! 어허, 왜들 일어나? 무슨 일이야? 내 이놈을 입을 찢어놓아도 쉬었잖습니다. 손주불라이에 용계도회를 가지셨군요. 아니, 그걸 어찌... 사낼세. 예? 사내예요? 아니, 그보다 배도 불러오기 전인데 애 가진 건 어찌 알았어요? 어찌 알긴. 그 얼굴에 떡하니 쓰여있으니까 알지. 예? 근데 그 없는 셈 치는 게 속 편할 거요. 에휴, 못 나올 거란 말이오. 그... 밑으로 벌릴 거거든. 뭐라고? 이 인간이 미쳤나? 30년 만에 겨우 가지는데 왜 악담이야? 그 악담이 아니고 난 그저 그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야. 와, 이 인간이... 죄송합니다. 다음 날 내 마누라가 넘어져서 애가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재수 없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돌대가리야? 어? 아이 그 당신 마누라 관상이 그런데 내가 입을 안 연다고 아이 그 떨어질 내가 안 떨어지냐고! 어휴, 이놈의 수도에게! 자넨 그만하고 돌아가게. 그리고 자넨 나 좀 보세. 그 부인들이든 궁녀들이든 가리지 말고 잘 살피게. 예. 저 부인은 어떤가? 한번 천천히 잘 좀 봐보시게. 사마옥의 후사 문제를 고심하던 신하는 왕자를 낳아줄 여인을 찾기 위해 환상가까지 동원했다. 아니, 저, 저 자세히 좀 보... 아이 참. 하지만 왕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인은 찾아지지 않았다. 좀 보고 가게나! 아이고 참! 내 아들을 낳아줄 여인이 정녕 궁 안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지금 궁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서는 별탓고 왕자를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죽은! 죽은! 궁 안의 모든 여인들을 성녀로 만든 자가 저자이옵니까? 회임과 출산, 자식운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른 자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들을 낳을지 못 낳을지를 얼굴을 보고 판단하다니!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 아래쪽이 마치 살아있는 누에와 같이 두툼하게 부푼 것이 자식을 10명은 너끈히 낳을 상유시옵니다. 하나, 부인께서는 죽은의 자식은 낳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네가 방금 내 관상이... 낳지 못하시기에 못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어째서 못할 것이냐 물으신다면 소인은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죽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그만, 그만 물러가 보시오. 내 10년 동안이나 헛수고를 했던 것이오. 송구하옵니다.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할 순 없어. 상사를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가 내 아들을 낳아줄 여인을 찾아오시오. 출신의 기천도 용모의 미추도 따지지 않겠소. 예, 죽은. 보고 있습니다. 차우가 100명도 넘게 봤는데 그 가능성 있는 여인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아니 저, 아유. 알겠습니다. 마침내 관상가가 한 여인을 찾아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인중의 선이 곱고 분명하고 눈 주변에 살이 풍성한 것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상이옵니다. 관상가가 찾아낸 여인은 여느 중국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아무리 주군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했으나 이건 아니지 않을까? 무엇보다 죽은 상관과 접을 때 백발백중 속전속결 왕자를 낳을 상이옵니다. 이 나라에 왕자를 낳아줄 여인이 어디 저 여인 하나뿐이겠느냐? 더 찾아보기로 하자. 아니, 나중에 내림. 따라오거라. 저쪽 뒤에 가서 쓰면 된다. 이 고원에서 출산이 마감되지 않은 여인을 모두 불러왔네. 불통! 인중선이 희미한 것이 딸만 낳을 상이옵니다. 불통! 와잠이 부실한 데다 색이 시커먼 것이 왕자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하나,
눈꼬리가 깊게 파인 것이 애를 낳기도 전에 죽음부터 보내버릴 상입니다. 응?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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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2고를 다 뒤졌는데 왕자를 하나 낳아줄 여인이 없단 말이냐? 어? 참. 그 찾기는 찾았지요. 그 무슨 말이냐? 아, 그 아니 아니 아니.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렸을 때 엄미와 함께 임금 남쪽의 어느 나라에서 발려왔사옵니다.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꼭 해줘야만 한다. 미천한 제가 이런 생김새로 어찌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 하늘의 뜻인 게지. 다른 염려는 하지 말거라. 당시 중국에서는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온 흑인과 그 후손들을 골륜이란 이름으로 불렀는데 역사서에는 이능용 역시 골륜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쪽으로. 왕자님만 낳으시면 부인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 되실 겁니다. 주군께서 좋아하시려나? 주군! 상사가 고르고 고른 여인입니다.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완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구먼. 아무렴 내가 그리 생각이 없을까? 인능령이라 하옵니다. 하겠습니다, 주군. 그것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너나 나나 참. 군주를 기만하고 능멸한 죄를 네가 알렸다! 아뢰옵게 송구하오나 소인은 그저 주군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뭐라? 주군께 없어 출신과 용모를 불문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아들을 낳아줄 여인을 찾아오라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감히 나를 상대로 말장난을 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이 자를 끌어다 맺으라고
성문 밖에 내다 버려라! 예. 주군! 주군! 제 말을 믿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주군! 비록 용모는 평범치 않으나 이 여인 또한 주군의 백성이옵니다. 부디 대의명분을 생각하시며 특히 실수! 그 여인을 당장 내보내고 경도 당분간 근신하도록 하시오. 죽은! 죽은! 이능룡은 그렇게 궁궐 밖으로 다시 내보내지게 된다. 회임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예, 어이에게도 확인을 받았사옵니다. 때가 되면 다 될 일이었던 것을 내 공연이 소동을 벌였구나. 그 상사놈에게 들은 악담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옵니다. 지난 일이니 떨쳐버리거라. 왕자만 낳아준다면 내 너를 왕비로 책봉할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 제후왕이었던 사마옥은 황제로 등극했다. 이정하마 드시옵니다. 사마옥의 아들 사마요가 태자로 책봉됐는데 아빠 마마 소자 문후 드리옵니다. 그런데 태자의 모친은 놀랍게도 이능룡이었다. 궁에서 쫓겨났던 이능룡이 어떻게 태자의 어머니가 돼 있는 것일까? 어찌 이리 산통이 큰 것이야? 몇 년 전 사마옥은 후궁의 분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되었느냐? 서부인께서는 사산을 하셨사옵니다. 서부인은 어찌 되었느냐? 송가오나 부인께서는 목숨을 죽어! 어찌 이런 일이... 사마옥은 결국 후궁에게서 후사를 보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죽은 황제 폐하께서 폐위되셨다옵니다. 재상 환호는 황제를 폐위시킨 후 사마옥을 찾아왔다. 사마옥은 황제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유력한 황제 후보로 떠올랐는데 황제 폐하를 폐위시킨 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남색을 하시고 또 황자들도 친자가 아니란 소문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졌사옵니다. 대사마가 황제가 될 요량으로 황제를 몰아낸 건 아니고요. 그러려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결국 그
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했어. 도움을 받고자 이래 찾아뵈었습니다. 뭐라? 사마씨의 성을 가진 황족이 황위를 잇는 것이 순리겠지만 시감을 낳지 않습니까? 사마씨의 대가 끊겨 이 나라의 운이 다하게 생겼다는 참원이 현실이 돼가는 마당에 아들이 있는 죄가 황제가 돼서라도 이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마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네. 또 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다는 말씀 하시려는 거죠? 부인,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잘하시는 모습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태자 전하.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부인 덕분에 내 사마씨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어. 사마옥이 세상을 떠난 후 사마옥과 이능룡 사이에서 태어난 사마요가 황제가 됐으니 그가 바로 진효무제입니다. 이 효무제는 생모 이능룡을 황태비로 승격시켰는데 그녀가 바로 동진의 효무문태후입니다. 이로써 중국 역사상 유일한 흑인 태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놀래키시면 어떡합니까? 간 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숙께서 먼저 놀래키려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어찌 하셨습니까? 여기 다 보였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좋아, 이런 서책은 그만 보시고 활이나 쏘러 가시지요. 전 책이 더 좋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병약하단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햇볕도 쬐고 이 운동도 하고 그러셔야 한다고요. 자자, 자 어서요. 저하, 세자 좀. 무슨 일인가? 저하, 빨리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대체 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전염병과 과로로 병석에 있던 현종이 끝내 승하하고 만 것. 아버마마 수자가 왔습니다. 아버마마 순이가 왔습니다. 눈 좀 떠보십시오. 아버마마 이제 14살 애송이를 모시게 됐구만.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엄마, 아직 어리니 우리 입맛대로 주무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숙종의 즉위식 후 첫 조정 회의가 열렸다. 변전에 들어서실 땐 어깨를 쫙 펴고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 보폭은 적당히 걸어가시면 되옵니다. 그리고 용상에 앉으시면 전하를 보필할 자들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아무래도 짐에게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허니! 예. 신들이 알아서 잘 보필하겠사옵니다. 허니 믿고 따라주시면 이 태평성대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온지... 그대의 말은 그대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짐은 옥새나 들고 있다가 찍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고작 어리바리한 애송인 줄 알았더니... 한낱 어리바리한 애송인 줄 아셨을 텐데... 한낱 어리바리한 애송인 줄 아셨을 텐데... 놀라셨습니까? 마냥 여리고 병약한 줄로만 알았던 숙종의 180도 달라진 모습. 그 뒤엔 그를 조정하는 배후가 있었다. 어린 숙종으로 하여금 임금의 위엄을 갖게 한 자.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숙종이 즉위하기 6개월 전. 전하, 9개월이면 충분하옵니다. 충분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1년은 입으셔야 하옵니다. 지금 나라 해고자는 것이오! 당시 조정에서는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현종의 할머니뻘인 자의대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둘째 며느리 상에 상복을 1년을 입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며느리라니요? 선왕이신 효정의 정비이십니다. 선왕께서는 둘째 아들 아니셨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왕비를 둘째 며느리라 칭한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전하? 근데 왕비셨으니 상례를 제대로 갖추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제자주하! 아니, 전 그냥 이해가 잘... 제자자께서 나이가 어리셔서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세자는 잠자코 있거라! 전하, 신의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선왕의 비신이 상례를 1년으로 하시는 게... 전하! 좌랑께서는 대체 누구 편을 드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권 강화 입장을 강조했던 서인들과 왕의 정통성을 인정했던 남인들과의 대립.
이는 집권 세력이 교체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었다. 자넨 어찌 불리한 집에 붙여지려 하는 건가? 저들이 우리 서인의 집에 지지를 무너뜨리려 쓰는 술수란 걸 전혀 모르는 것인가? 우선 똑바로 타시게. 그 좌랑자리에서까지 내쳐지기 싫으면 서인 송시열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현종이 승하하자 적장자였던 이순이 왕위에 올랐다. 서인이 집권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 인조반정 이후부터니까 자그마치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여 이번엔 남인들에게 그 기회를 줘볼까 합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는지. 정권을 바꿔보겠단 말입니다. 전하, 정권이라는 게 손바닥 지리듯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인사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정에 남인 허적 2조 참판에! 전하! 남인으로의 정권교체를 시도한 숙종. 그런 그가 2조 참판에 올린 이는 정육품 좌랑이었던 서인 김석주였다. 어서오세요, 2조 참판. 숙종은 왜 힘없는 서인 김석주를 고관직에 올린 걸까? 현종은 승하하기 며칠 전 김석주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전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자네도 알다시피 서인들의 권세가 만만치 않아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네. 허니 자네가 우리 세자를 좀 지켜줄게. 전하, 신은 고작 정육품 좌랑이옵니다. 헌데 어찌 조카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외당숙이 절 지켜준다고요? 너희 외당숙은 왕권을 위협하는 서인의 세력에 속해 있으나, 너의 외당숙이 너의 그림자가 되어 네가 신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다. 아니, 믿고 따르도록 하거라. 야, 아범아. 그렇게 숙종은 외척 김석주를 곁에 두기 위해 그를 2조 참판 자리에 앉혔던 것. 서인이 이렇게나 많은 잘못을 하였다니. 아무래도 워낙에 세력이 크다 보니 전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왕권을 위협하려 드는 것이온데. 하면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전하, 신만 믿으시옵소서. 김석주는 서인을 옹호하는 문건들을 없애 그들을 제거할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왕권을 위협하는 자는 그 누구든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곤 숙종으로 하여금 서인들 대신 안전한 남인들을 택하는 정권교체를 단행하게 했던 것. 전하! 우리 서인이 40여 년간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이런 대가가 고작 이것이옵니까? 백성! 이제 그만 쉬시라는 겁니다. 남인들도 똑같이 고생을 해봐야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예, 전하. 목숨 바쳐 충심을 다하겠습니다. 서인들은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이른바 환국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이러한 극단적 방법은 왕권 강화 효과를 불러오게 됐다. 전하, 이 하여와 같은 은혜를 얻지 제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이조참판의 뜻이었습니다. 예? 아니 어찌 남인인 저희를? 나란 일을 하는데 당파가 중합니까? 누가 얼마나 전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가 중하지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허니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예, 전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아버지십니다. 어찌 도체 찰사부를 다시 설치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닌데 소란 피우지 말거라. 전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 하셨다면서요. 허면 이제 우리 세상에 오는 겁니까? 대감께서는 어인 일이십니까? 전하께 도체 찰사부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아무래도 국방 강화를 위해서는. 그리 중차대한 일을 어찌 제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전하께 고하셨단 말입니까? 영의정께서 이조참판께 일일이 허락받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까? 뭐라? 전하께서 충분히 필요타 여기셨습니다. 헌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력을 쥐게 된 남인들의 욕심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여긴 김석주. 그는 곧장 숙종에게로 향했다. 전하, 이조참판 들었사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조참판께선 어인 일이십니까? 전하, 도체 찰사부를 설치하도록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그거요. 영의정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전하, 그들의 의중을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요직을 장악한 남인들이 군사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체 찰사부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옵니다. 병력까지 장악하려고요. 그리 되면 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를 위하는 이조참판의 마음은 알겠으나 너무 멀리 간 듯 싶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곱게 하는 것은 아니지. 그건 모르시면 가만 계십시오.
네, 이조 참판의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허니, 내일 다시 얘기 나누시지요. 예, 전하. 그럼 말씀들 나누십시오. 까지 장악하려 든단 말이지. 대감마님, 들어오게. 남인 세력들을 은밀히 감시해야 할 것 같네. 사소한 것도 좋으니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세세히 보고토록 하게. 예, 나으리. 일을 다섯 개나 부러뜨렸다. 이런 시시한 건 말고 뭐 다른 일은 없었는가? 사흘 뒤에 영의정 대감 댁에서 잔치가 있다 합니다. 해서 그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겠구만. 허적의 집안 잔치를 하루 앞두고 궁안이 분주해졌다. 그래, 준비는 다 된 것이오. 예, 전하. 숙종은 권력이 인자인 영의정을 존중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잔치용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하, 혹 비가 올지도 모르니 유학을 함께 보내주는 건 어떨는지요? 좋은 생각이요. 이왕 지원해주는 거 확실히 해줍시다. 예, 전하. 여봐라, 유학도 함께 쉴 거라. 예, 나리. 그런데 축하연을 준비하던 남인들이 끌려왔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그대를 믿어 도체 철사부 설치까지 허락했건만 이젠 하다하다 왕실 물건에까지 손을 댄 것이오. 전하, 소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전하, 왕실을 기만한 자들이옵니다. 그대들은 왕실을 기만하였소. 허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오. 전하! 전하, 보고를 누락한 죄는 받아야 마땅하나, 그렇다고 이리 남인들 전부를, 이건 과한 처사인 듯 싶사옵니다. 과한 처사라 하셨습니까? 해서 역모까지 꾸미신 겁니까?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의정이 보고도 없이 유학을 가지고 나갔다. 아, 요 며칠간 허견나리와 복성군께서 자주 만나셨습니다. 뭐라? 허경과 복성군이 만나? 하여 어제는 몰래 뒤따라가 하는 얘기를 엿들어봤는데
그 뭐라고 하더라. 허적의 집안 잔치가 열리기 사흘 전 김석주의 하인은 복선군과 허적의 아들 허견이 만남을 갖는 현장을 목격했다.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어허!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그리 되면 자네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건 어떻겠나? 뭐라? 그게 다인가? 아, 예, 그게 다입니다. 이런 건 안 됩니까? 아니다. 이 또한 끝이 매우 심심하긴 하나. 그거야. 그리 되면 자네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건 어떻겠나? 뭐라? 석주는 왕권을 위협하는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허적의 유학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이와 더불어 복선군과 허견이 만나 나눈 이야기를 조작해 이를 역모로 몰아간 것. 당수 전하, 신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박치시오! 전하, 이 자들 모두가 다 한통속이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비대해져 역모까지 일으킨 것이옵니다. 전하, 역모라뇨? 이 무슨 오해 있는 듯하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오명을... 회감, 권력을 싫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움켜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요. 이해합니다. 이보시오 대감! 전하, 이참에 이 자들을 모두 내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왕권이 신권에 또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옵니다. 김석주의 정치 조작으로 위기에 빠진 남인.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숙종은 일명 유학 사건을 일으킨 영의정 허적을 파면했는데요. 이 계기로 남인에게 있었던 군권도 서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남인 세력이 축출되고 서인 세력이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역모로 몰렸던 허견과 복성군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국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뛰어난 지략과 정치 공작으로 숙종을 절대 군주에 올리는 데 기여한 김석주. 실록에서는 김석주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종사를 보전하는 데는 일정 부분 공이 있지만 그 잘못, 즉 과가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